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 청기누설사 나왔는데요. 혹시 박복심 어머니 맞으세요? 네네, 제가 박복심 엄마인데요. 냉장고를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박복심 씨. 최근 심각하게 악화된 관절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데. 무엇보다 걸음이 똑같은 거 바랄 때도 한참 내가 늦더라고요. 다리가 아픈데 아무렇게도. 퇴행성 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사진을 찍으면 이게 연골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40대 초반 관절염 진단을 받은 이후 30년간 관절염 치료를 받아왔는데 젊은 시절 식당 운영에 배달 일까지 하며 무릎 관절을 혹사해 심각한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우리 애기 아빠가 마흔 내가 다섯에 가고 나서부터 그 애기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애기들을 혼자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아마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젊은 시절 1남 2녀의 자녀들을 홀로 키우며 가장의 역할까지 떠맡느라 자신의 건강까진 챙기지 못했다는데. 지하철 같은 게 타잖아요. 자리가 없으면 딱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뭐 늙었다고 뭐 자랑한다고 좀 비껴주라서 일을 못하잖아요. 그 한 번 내 딱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냥 땅에 앉았었어요. 한 번. 다리만 안 아프면? 걱정이 없어요. 다리만 안 아프면 정말 저는 부러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냉장고를 털어라의 안방 마님 박미경 한의사가 나섰다. 네, 안녕하세요. 청기누설 박미경 한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심하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다리가 일단은 다리가 힘이 없어요. 안 그랬는데 원래 한 1년 동안 그래요.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거의 막 2배 정도 되고 예. 1.5배에서 2배 정도는 커져 있네요. 예. 관절염 때문에 오른쪽에 비해 심하게 부어있는 왼쪽 무릎. 걸음 걸기가 힘들고 아프니까 땅바닥에 앉으면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그 통증이 느껴지시는구나. 예. 제가 통증 느끼실 때마다 관리할 수 있는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손가락 하나로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을 잡아라. 관절 통증 잠재우는 지압법 대공개.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엄지 이렇게 한 다음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은 여기 무릎뼈에 딱 닿잖아요. 예. 그럼 약간 뒤로 가시면은 좀 힘줄 만나는 안쪽 부분이 있어요. 아프네. 그게 아프죠. 예. 이 곡천혈이 그 골짜기 할 때 그 곡자를 쓰거든요. 예. 구부러진 천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쪽이 우리가 무릎을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힘을 받게 되고 관절염 있으실 때 굉장히 아픈 부위예요. 네. 그래서 고기를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은 통증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곡천혈을 누른 상태에서 무릎 움직여주기를 10번씩 하루 3차례 반복하면 관절 통증을 잠재울 수 있다. 제가 어머니 주방을 확인하고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좀 심심한데. 네, 가시죠. 과연 그녀의 관절 건강을 악화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짠. 와. 어머니 살림꾼이신가 보다. 뭐가 엄청 많은데요? 주부 9단답게. 각종 김치와 장아찌 외엔 그때그때 반찬을 만들어 섭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면발인가 본데? 냉면. 저는 겨울에도 냉면을 좋아해가지고 냉면을 자주 해먹어요. 그래서 항상 냉면 다대기하고 이건 항상 있어요. 아니 겨울에 냉면을 드신다고요? 예,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냉동실에도요. 육수, 냉면 육수, 면발도 있어요. 한겨울임에도 냉동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냉면 재료들.
각 얼음에 이어 냉면 육수와 면발까지 엄청난 양의 냉면 재료들이 냉장고 밖으로 줄줄이 소환됐다. 와, 어머니 진짜 이거 제가 냉장고를 많이 털어봤지만 냉면이 이렇게 많이 나온 냉장고는 처음이에요. 어머니 이기는 안 시려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이 실제 한겨울에도 얼음을 가득 넣어 만든 냉면을 섭취하고 그걸로도 모자라 식후 얼음을 동동 띄운 커피에 냉동 과일까지 섭취해온 박복심 씨. 그러시구나. 와, 제가 지금껏 봤던 어르신 중에 가장 얼음을 좋아하시는 얼음공주세요. 어머니 혹시 홍제동 엘사 아니세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찬 거를 너무 즐겨 드시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고요. 특히 무릎 쪽으로 가는 경락에 기혈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여기저기 막혀서 붓고 통증 생기는 거예요. 또한 찬 음식을 다량 섭취하면 면역력을 떨어뜨려 무릎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차게 드시면요, 훨씬 더 짠맛이어야지 짜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정말 짜게 막. 그러니까요. 짜고 자극적으로 양념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만큼 속이 더 뜨거워져서 더 시원한 게 땡겨요. 그게 일종의 악순환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래 가겠습니다. 관절염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관절염증을 유발하는 찬 음식 과다 섭취. 또 보겠습니다. 또다시 냉장고 속 점검에 나선 박미경 한의사.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나 싶던 그때 박미경 한의사의 눈에 포착된 의문의 비닐봉지들. 비닐봉지에 고이 모셔둔 정체불명 가루들은? 아, 그거는 미숫가루? 미숫가루? 네. 찹쌀가루. 이거 찹쌀가루예요? 죽 써 먹으려고. 지금 죽 써놓은 거 있으니까요. 한번 네. 보실래요? 찹쌀가루를 항상 구비해 두고 죽으로 섭취해온 박복심 씨. 그녀의 주식이나 다름없다는 달달한 호박죽에 통팥죽이 냉장고에서 발견됐는데. 아니, 관절염에는 이제 살을 빼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미숫가루나 이제 죽을 먹으면 조금 양이 그래서 이제 죽으로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나이살인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고민이 돼요. 실제 관찰 결과 하루 한 끼 이상은 식사 대용으로 죽을 섭취하고 중간중간 미숫가루를 물에 타 섭취하는 모습 또한 포착할 수 있었다. 어머니 다이어트가 자꾸 실패하고 관절 통증도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가루 음식에 있어요. 곡물로 만든 각종 가루가 다이어트 실패는 물론 관절 통증까지 악화시킨 원인이 됐다? 밥으로 차라리 찌거나 익혀서 먹으면 부피가 이 정도 되는데 오히려 가루를 내버리면 양이 훅 줄거든요. 부피가 줄어버려요. 근데 그만큼 영양 성분이 농축돼 있는 셈인데 그거를 네다섯 숟가락 드시면은 만약에 밥으로 비유하면 밥 숟가락으로는 열 숟갈, 열다섯 숟가락 드신 거랑 똑같으니까 밥 한 공기 넘어가잖아요. 큰일이네. 네, 게다가 이런 가루 음식이나 죽으로 드셨을 때에는 아무래도 부피가 작다 보니까 포만감이 없어요. 네. 오히려 그게 다 흡수가 돼버리고 나서 허기는 지니까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것들 과일이나 이런 먹게 거 돼요. 네, 드시게 되죠. 네, 그래서 또 드시게 되니까 그만큼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고 증가된 체중만큼 무릎 관절에는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관절염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체중을 증가시켜 관절에 무리를 준 곡물가루 과다 섭취.
계속해서 냉장고 점검을 이어가는 박미경 한의사. 그런데 의아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살펴보는데 뭔가 잘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생긴 게 있었거든요. 네. 유리병 속에 담긴 정체를 알 수 없는 식재료. 일단 꺼내보는데 이게 뭐 무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파인애플 식초예요. 첫째 이제 뱃살 빠는 것도 좋은데 관절염이 더 좋다 이제 이래가지고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선택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파인애플 안에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소염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의 염증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 촬영 중간중간 파인애플 식초를 물에 희석해 제작진에게도 권했던 박복심 씨. 맛 한번 보세요. 파인애플 식초로 만든 거거든요. 그녀 역시 수시로 파인애플 식초를 물에 희석해 섭취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박복심 씨가 직접 담근 파인애플 식초의 맛을 보는 박미경 한의사. 그런데 한순간에 표정이 굳어지는데 무척 단데요? 예. 딴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데 나는 이거 1kg면은 설탕도 1kg. 그리고 식초는 그냥 적당히 이제 뭐 장을 만큼 그렇게 해서 숙성을 시켜요. 뚜껑 안 넣고 여기다 그냥 천 덮어서. 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냉장고를 살펴보는 박미경 한의사.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바로 마늘과 생강 절임. 마늘을 쪄요. 들통에다 쪄가지고 꿀에다 쟀어요. 아, 찐 마늘을 꿀에 재신 거예요? 네. 이것도 다 꿀이에요? 네, 꿀. 꿀 생강. 속에 생강을 넣으신 거네? 네. 관절 건강에 좋다는 마늘과 생강을 꿀에 절여 섭취하고 있었던 것. 어머니, 근데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이 식재료들이지만 이렇게 드시면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관절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해온 식재료들이 독이 됐다? 파인애플이요, 다른 과일보다 단맛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당도도 한 16브리스 정도로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인애플 자체만 드셔도 우리 몸속에 당분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설탕을 듬뿍 부으셨잖아요. 네, 저도 먹으면서 그거는 좀 마음에 걸리기는 걸렸는데 좋다. 그러니까 꿀이 또 당분인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당분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시키기 때문에 관절염의 염증도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하나? 나는 또 좋다 해서 한 1년을 넘게 먹었는데. 관절염을 악화시킨 냉장고 속 문제점. 염증을 악화시킨 당분 과다 섭취. 냉장고 속에서 줄줄이 소환된 관절염 악화의 주범들.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위해 박미경 한의사가 추천하는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이 시기에 드시면 좋은 백색 푸드 도라지입니다. 차례상에서 찾은 관절 건강 맞춤 식재료 도라지. 예부터 한방에선 길경이라 불리며 면역력 강화를 위한 각종 약재로 사용되어온 식재료인데 도라지는 기관지나 감기나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 관절염에도 좋은가요? 네, 맞아요. 이 도라지에도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은데 도라지에는 이 밖에도 이제 무기질 성분, 칼륨이나 철분도 풍부하고요.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관절염의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도라지보다도 인삼이나 예를 들어서 뭐 홍삼도 만들어서 먹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관절염이 더 나은가요, 도라지가? 네. 도라지에는 인삼이나 더덕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플라티코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포닌의 일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성분이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배출시켜주고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 도라지 속 사포닌의 일종인 플라티코딘 D 성분이 항염, 진통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라지 활용법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활용법은 도라지 양념 구이입니다. 먼저 고추장과 고춧가루,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껍질을 벗긴 도라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썬 다음 양념을 고루 버무려주고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올려 약불에 구워주면 되는데 선생님 여기다 깨종도 뿌리면 좀 맛이 안 있을까요? 네, 깨도 좋지만요. 도라지 구이에다가 함께 하면은 관절염에 더 좋은 식재료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원래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관절염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자시예요. 자세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도라지와 함께 드시면은 도라지 속의 지용성 사포닌의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도 도와주고요. 또 체중 감소와 관절염 완화 두 가지를 잡는 아주 좋은 궁합이 돼요. 도라지 속 영양 성분을 더욱 배가시켜줄 잣을 고명으로 올려주면 관절 건강 맞춤 도라지 구이가 완성된다. 과연 그녀의 입맛에도 맞을까? 아, 맛있네요. 이것도 잣 하나씩 넣어서 먹으니까 더 구수한 맛도 나고 아니, 별미예요. 맛이 정말. 자, 이번에는요. 도라지 나물을 응용한 도라지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도라지도 잡채에 먹는 거예요? 네. 어머니 보통은 당면 쓰시죠? 네. 당면 쓰고 도라지는 나물만 해먹는 구워 먹는 것도 지금 처음인데 아이고... 잡채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도라지 잡채를 해보겠습니다. 세로로 길게 썬 도라지는 기름에 살짝 볶아주고 도라지와 함께 곁들일 파프리카와 당근, 표고버섯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준다. 네, 이거 뭐 잡채라면 고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버섯도 들어가고 당근도 다 들어가는데 고기가 없어요. 제가 안 내도 되나요? 제가 그럴 줄 알고 한 가지 재료를 더 준비했어요. 네. 자, 바로 오징어예요. 오징어도 잡채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오징어가 해산물 중에서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서 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오징어 하면은 타우린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와 도라지를 함께 드시면 뭐 항염 진통 효과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 궁합이에요. 도라지와 함께 섭취하면 관절염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도라지를 비롯한 채소들과 함께 볶아주고 간장과 다진 마늘, 들기름으로 간을 맞춰주면 아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관절 건강 맞춤 도라지 잡채가 완성된다. 오징어를 곁들인 도라지 잡채,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맛있네. 단맛이 나요. 정말 앞으로 좀 자주 이렇게 해먹어봐야 되겠어요. 사포닌이 풍부해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도라지.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배탈이 날 수 있어 하루 100g, 3뿌리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